함께하는 스포츠 축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태화강 국가정원의 도시 울산광역시에서 펼쳐집니다. 네, 정말 우리 울산시민과 자신 있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네, 김규명 울산광역시장님의 취임식 자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울산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모빌리티 산업을 새로운 혁신 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인구와 작은 여객 유출을 막아내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주거에 이만한 그런 도시가 아니라 넉넉하고 여유롭고 풍요로운 울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방금 아까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이 방문대 안가가 연남아버스 그리고 일산 해수욕과 대화강 이리까지 아름다운 자연과 유수성을 잘 다듬고 갖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로 확 바꿔놓겠습니다. 울산이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일어나느냐 그저 평무한 도시로 주지 않느냐는 바로 우리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라는 시장의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김두겸 울산시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오랜 행정 경험과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울산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선장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저 또한 힘을 잘 보태서 울산 잘 사는 도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